아까 이진숙 후보가 자신이 뭐 진실 보도를 얘기하고 옛날을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오보의 주인공이에요. 가장 큰 책임자. 그런 책임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? 저는 이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라고 생각해요.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보를 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? 대한민국에?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?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자신이 한 특종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자랑할 만한 특종 한 가지만. 10초 내에 얘기해 보세요, 한번. 30년 기자 생활 중에. 말문이 막힙니까? 이진숙 후보, 제가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아이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. 무슨 생각이 들고 눈물을 거의 다 흘려요. 아니면 속으로 울든가. 그 학생들이 그 바닷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어요. 그런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 그러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보도가 어떻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? 그런 자격이 있어요? 후보께서?